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극한 대립이 일었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불안전한 상태로 통과해 여전히 불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최종 승인하는 도의회 본회의. 마지막까지도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정치적 이슈로 전환됐고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과연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하여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논란 끝에 경상남도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누리과정 587억 원이 준 6조 9,941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도교육청이 요구했던 무상급식 예산 257억 원은 삭감돼 저소득층 학생 지원 사업비로 돌려졌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도중에 충실히 반영하여 좀 더 나은 경상남도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3조 9,632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경상남도 지원금 257억 원은 세입에서 삭감됐습니다. 대신 세출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1,125억 원은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알아서 예산을 마련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동안의 공세에서 태도를 바꿔 도의회의 결정을 수긍했습니다. 의회가 정해주신 예산안을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뒀지만 예산 마련은 도교육청의 몫으로 남겨둔 내년도 예산안.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